방패를 들고 서 있는 민중의 지팡이 전투경찰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입영해서 경찰 임무를 맡는 전투경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보위성 정찰국 소속 1, 2, 4부대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로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김신조 사건으로도 유명한데요. 무장공비들은 청와대 500m 근방까지 접근했지만 교전 중 사살되거나 체포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고 전국의 교량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 안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전투경찰도 이때 창설되었는데요. 전투경찰의 임무는 간첩과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고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거였죠.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전투경찰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이지만 그 업무의 성격과 조직관리의 방법은 군사조직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전투경찰은 초기에는 지원제로 모집했는데 지원자들은 훈련소에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부대로 배치됐습니다. 당시 전경은 꽤 인기가 좋아서 체력검정, 학과시험, 면접을 거쳐서 선발했는데 1기의 경쟁률이 18대 1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꽤 인기가 좋았던 전투경찰의 대표적인 실전은 바로 속초해전이었는데요. 1974년 6월 28일 동해 속초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경경비정 863호가 근처에 접근한 북한 전투함 세척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863호의 전력은 개인화기 몇 정이 전부였지만 함포 사격으로 공격하는 적선에 맞서 도망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그 이유는 863호 안에 있는 비밀문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863호에 타고 있던 승조원 8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실종, 2명이 납북되고 말았죠. 그 중에 전투경찰은 13명으로 전사 6명, 실종 6명, 납북 1명의 뼈아픈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1972년에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반발이 고조되자 전투경찰의 임무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도 가담하자 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975년에 전투경찰의 임무에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 업무가 추가됩니다. 신분이나 창설 목적으로는 군에 가깝지만 경찰이란 이름 때문에 시위 진압에 투입하더라도 국민의 반발이 크지 않으리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시위 진압 활동이 전투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군 후배인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의 월권과 무시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편애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신체제가 무너지자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 듯 했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필두로 한 신군부가 12.12 사태를 통해 집권하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1980년 12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치안 업무 보조 항목을 신설하는데요. 이는 전투경찰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였습니다. 창설 당시 지원제였던 전투경찰 선발 방식이 19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훈련소를 마친 신병을 전투경찰로 차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시위 현장에 배치됐고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시위대와 전투경찰로 마주치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개인의 양심과 의사에 상관없이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전투경찰은 파란 재킷에 둥근 방패와 몽둥이를 든 백골당과 함께 권위주의 시대 공권력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시위대와 무력 충돌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시위대는 강목, 쇠파이프, 돌멩이, 화염병으로 무장했고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시위대와 전투경찰 양쪽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반독재 시위가 절정에 치달은 1987년 연세대학생 이한율 씨가 정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전투경찰들은 휴대용 최루탄 발사기를 사용했는데 전투경찰 중 일부가 공중으로 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시위대를 조준해 발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한율 씨의 죽음은 6월 민주화운동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사태는 전투경찰과 학생 모두 피해를 본 비극이었습니다. 사태 이틀 전 동의대생 50여 명이 연행된 학생을 구출하러 파출소로 몰려간 게 발단이었는데요. 경찰이 공포탄을 쏴서 해산시키자 이튿날 학생 500여 명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학생들 틈에 섞여 있던 사복 전투경찰 5명이 학생들에게 납치돼 중앙도서관에 감금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3일 새벽 병력을 투입해서 전투경찰 구출 및 농성진압 작전을 개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옥상으로 피신하며 실내에 던진 화염병이 큰 불로 번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숨지고 학생과 경찰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전투경찰의 활동 반경은 더 넓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시위의 성격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주로 전개됐던 시위가 산업현장, 농촌, 도시로 퍼져나갔고 전투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백골단이 사라지면서 전투경찰의 시위 진압 임무는 더 가중됐고 이는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높아졌죠. 그 이유는 정경제도가 개인의 양심과 의사에 관계없이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서울 기동대에서 복무 중이던 한 전투경찰 대원은 육군으로 전원 복무를 신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경찰청은 그의 직업경찰로 구성된 경찰기동대를 신설하는데요. 시위 진압 일선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은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였죠. 그런데 2011년 강원도 원주의 한 기동대에서 전투경찰 6명이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전투경찰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 부대에서 440여 건이나 되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적발된 거였는데요.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탓에 전투경찰의 군기가 엄격하다는 건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한때 구타와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이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자 국방부는 2012년 1월부터 전투경찰 차출을 중단하고 전원 복무제를 폐지하기로 정합니다. 전투경찰이 담당하던 임무는 의무경찰로 이관됐는데요. 그렇게 전투경찰은 마지막 기수인 3211기가 전역한 이후 더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전투경찰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9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투경찰의 경우 이행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하게 되는 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만약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을 거부하면 전투경찰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의해 근무지 이탈죄, 직무태만죄, 근무기피죄 등으로 처벌되거나 상관명령 불복종으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집단으로 범하는 자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므로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는커녕 드세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투경찰이 겪는 갈등은 심할 수밖에 없죠. 전투경찰 창설 초기에는 속초해전의 사례처럼 창설 목적대로 대간첩 임무를 수행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임무는 국민을 상대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은 시위 진압을 직업경찰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기가 합법이라 무력 충돌 수준의 차원이 달라서 경찰이 기관총을 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2차 대전 이후로 분쟁이 가장 격화된 시기로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만 2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분쟁을 겪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입영해서 경찰 임무를 맡는 전투경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